안녕하세요. 농촌브라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농촌브라더가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꼭 한번 눌러주세요. 8월에 심어야 할 작물 중에 꼭 심어야 하는 게 있죠. 신건지, 깍두기, 무채 등등 겨울에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물을 심으러 왔습니다. 팔기도 하지만 먹기도 많이 먹기 때문에 꼭 심어야 할 작물 중 하나입니다. 물을 심기 전에 가볍게 로터리 작업을 해놓고요. 복합 원회용 비료를 뿌려줍니다. 비료를 뿌리는데 제 앞에서 펄쩍펄쩍 뛰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계속 있으면 조금 후에 로터리 작업을 하는데 큰일 날 수도 있겠죠. 열심히 비료를 뿌리면서 밭 밖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두꺼비 새끼입니다. 가까이 갔더니 몸을 부풀리며 보호본능을 일으키네요. 두꺼비는 안전하게 밭 밖으로 도망갔습니다. 비료를 주고 나면 퇴비를 뿌려줍니다. 봄에 퇴비 뿌려놓은 게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많이 뿌려주면 안 됩니다. 뭐든지 적당히가 좋아요. 퇴비를 많이 하면 독해서 어린 씨앗이나 모종들이 약해서 죽기도 합니다. 퇴비는 역시 냄새가 최고입니다. 복합비료와 퇴비를 해주고 나면 로터리 치는 작업을 다시 한번 해줍니다. 로터리 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곱게 깔려지는 흙을 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저만 그런가요? 마음도 편해지지만 로터리를 쳐주는 이유는 단단하면 뭐가 잘하는데 힘들어하니 푹신푹신 뽀송뽀송하게 해주는 거예요. 생각하기에 얼마 안 되겠지 해서 갱이와 삽을 챙겨왔는데요. 아니 웬걸, 생각보다 갱이 삽질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역시 하기 전에 생각하는 거는 쉽게 생각을 하죠. 시작하고 나면 딱 눈에 보이죠. 두고랑은 삽과 갱이로 어찌어찌 했는데요. 새고랑째는 이건 아닌 것 같았어요. 결국 농촌브라더는 삽을 던지고 맙니다. 일을 포기하고 가버리는 걸까요? 농촌브라더가 설마 일을 포기하겠어요? 가까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왔어요. 단돈 5,000원 진작에 올걸 그랬어요. 벌써 삽질 갱이질 안 한다는 생각하니 신이 나서 골타기를 내립니다. 작아도 농기계는 농기계입니다. 항상 안전이 우선입니다. 작아도 힘은 세거든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놈도 위험한 기계예요. 반듯하고 평지에서 작업이 수월하지만 끝머리에서 돌릴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골타기 5,000원에 얼마나 효율적인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사람 손도 손이지만 농기계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농촌브라더가 삽 던질만 했죠. 그럼 얼마나 빠르고 쉽게 작업이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다음부터는 조금이라도 빌려 써야겠습니다. 아침에 와서 두고랑을 힘들게 갱이와 삽으로 했는데 몇 분 안에 두고랑을 끝냅니다. 두고랑을 끝냈는데도 다섯 고랑 정도 남았습니다. 빌려오길 참 잘했어요. 신나게 고랑을 타볼까요? 골타기는 로터리 작업이 된 데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땅이 단단한 곳에서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관리기가 통통 튀어나가 버립니다. 작아도 화나면 무서운 기계의 골타기입니다. 너무 잘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무 작물 하나 심는데도 그냥 씨앗만 넣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씨앗을 심기 전까지는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더 쉽게 더 빠르게 작업하시는 농가분들도 많겠지만요. 밭농사가 면적들이 작아서 큰 기계로 하기엔 좁고 비탈지고 작업 여건이 안 맞아요. 골타기가 끝나도 또 일이 있습니다. 흙을 올려놔서 골라줘야 하는 작업이 또 남았습니다. 도대체 무를 심으러 와서 무는 언제 심는 걸까요? 뭐든지 수확이 되기까지 과정이 손이 많이 갑니다. 농사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씨앗 심고 모종 심고 나면 무가 바로 딱 나오는 게 아니죠. 작년에는 마늘 심을 때 쓰는 비닐을 씌우고 무 씨앗을 구멍구멍에다가 넣었는데요. 8월이 아시다시피 폭염이 위아래서 삶아돼서 너무 뜨겁습니다. 검정 비닐이어서 아마 더 뜨거웠을 거예요. 씨앗이 녹아버리고 무순이 올라와서도 대가 중간에 말라서 꺾여버리는 현상이 50%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비닐 멀칭을 하지 않고 골만 타고 반듯하게 정리해준 뒤에 심으려고 합니다. 무 심어야 하는데 오래 기다리셨죠? 참 밭일이란 게 손이 많이 가긴 해요. 어떤가요? 농촌 브라더가 골 타고 매꼼하게 무를 심기 위해 정리를 잘 했지요. 자, 이제 무 씨앗을 줄 맞춰 심어야 하기 때문에 줄을 그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진짜 마지막 작업입니다. 무 씨앗이 작아서 막 심다 보면 나중에 수확할 때 무들이 난리가 납니다. 풀 매주기도 편하고요. 뭐든지 줄 맞춰 하는 이유가 다 있겠죠. 줄은 그냥 눈대중으로 그어주면 돼요. 8월에 대표적으로 모든 채소들이 두 번이 가능한데요. 대표적으로 무와 배추가 제일 많이 하시는 작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드디어 무를 심기 위한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무를 심을 때 씨앗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무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무를 작게 키우시려면 씨앗을 두 개씩 놓고요. 크게 키우시려면 한 개씩 놓는데요. 좀 드물게 놓으시면 돼요. 막 깊숙이 심을 필요도 없고요. 줄 그어 놓은 그 위에 씨앗을 올리고 손으로 슥슥슥 덮어주기만 하면 씨앗은 금방 깨어납니다. 무 씨앗 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금방 끝나버리는 작업입니다. 무 심는 날에 비 오기 전날 심으면 좋아요. 날씨가 비가 잡혀 있는 전날에 심으면 비를 맞아 금방 깨어납니다. 다른 작업보다 씨앗 심기는 금방 끝나버렸습니다. 씨앗들이 잘 올라왔는지 만 이틀 뒤에 가보았습니다. 짠! 거의 90%는 올라왔네요. 두 개가 심어진 것도 있고 아직 안 올라온 것도 있고 이렇게 땀 흘려 해놓고 올라오는 거 보면 언제 힘들었었나 하고 땀 흘린 보람을 느낍니다. 무 새싹이 잘 자라서 농촌 브라더네 밭에 무로 꽉 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 심어 놓은 것 아래쪽이 바로 고추밭인데요. 새물딴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얼마나 익었는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와, 진짜 비도 안 오고 일조량이 좋다 보니까 익는 속도가 엄청 빠르네요. 곧 내물째 따로 와야 할 것 같네요. 올해도 맛있는 무와 고추로 김장김치, 신건지, 깍두기 맛있게 담아서 내년 가을까지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농촌브라더의 무 심는 작업 영상을 담아보았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더 좋은 영상과 농촌 일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